제가 지금 떨고 있나요 혹시? 문자 왔어. 왔어. 형 어떻게 해? 컵 두 개 갖고 오면 하나에는 오빠 눈물, 하나에는 오빠 피를 담아놓을 거라고. 아우, 야 이제 이 상황이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네. 아, 이런 얘기를 박하연이 웃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깔깔거리면서 듣고 있네. 낯보통내기. 아, 낯보통내기. 낯바보, 낯보통내기. 그분 만나러 출발합니다. 세이다 헤드렉 어서 오게 최짜장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 금요일이야 네 담백하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야 박하윤 어서 오게 네 이든이 어머님을 사랑하는 박하윤입니다 와 저건 진짜 어떡하지 아 국장님 너 번호 줄까 나 번호 한번 만나서 정신을 차려야 돼 왜 이래 왜 이렇게 도발하는 와, 거야 와 도발 계속 들어옵니다 네. 우리 박하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냈나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고 네. 아 이거 박하윤한테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성들 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지 아닌데요 아 그렇진 않아 네. 여자 친구들 많아 좀 있어요. 아 여자들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몇 명 있는 친구들이 그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친구들이지? 오래된 친구 몇 명 있어요. 어, 있어? 어, 그래. 이상한데. 여자들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하긴 어려운 친구지. 그 언니랑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고? 지난주 방송 끝나자마자 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해냈다. 아, 해냈다. 뭘 해내? 아, 박하기현에서는 역시 너가 독보적이다. 해냈다. 아, 박하명이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아, 그래. 아, 해냈다. 장하다, 내 동생. 아, 그, 형부랑은 아직까지 조금 서먹서먹한 관계고, 언니랑.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아, 아니, 근데 언니도 너무한 게. 자기 남편 고자로 만들어놓고 아, 고자가 뭐야 아니,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 사이가 안 좋을 거면 고자로 만들 필요도 없는데 아니, 나는 그게 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진짜 너무 우연히 네. 너무 계획 없이 딱딱딱 생기다 보니까 네. 너무 스트레스가 컸나 봐요 아 그렇게 되고 네.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피해가긴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 네. 아 사이랑 관계 없군요 그거는. 완전히 없애버렸나? 이게 아 그래도 묶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걸로. 아 거기다 아그아 밸브로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괜히 네. 묶는 방법이 있고 지지는 방법이 있잖아.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묶으셨는 모양이네. 아 묶었다 풀었다 뭐 이게 가능하군요. 만일의 가능성까지 아주 없애진 않으셨구만. 뭐야 얘? 변태같이 웃어. 아 형부한테 죄송해가지고. 아 형부. 네 알겠습니다. 네. 형부는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실까? 아 듣고. 다시 집에 와서라도 들으시더라고요. 아, 형부도? 항상 준비하세요. 계속.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에 지금 또 일본과 이재범이가 접속해가지고 예, 참 그 징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뉴스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박하윤 기자와 함께하는 헤드라인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모두 39명인데요. 이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문제는 소규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깜깜이 확진자도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2주간 발생한 국내 확진자 중 깜깜이 환자의 비중이 11%를 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뉴스 할 땐 좀 매력이 덜하죠. 아예 없다고 봐야지. 무슨 의미가 있어. 괜찮지 않아요? 아, 괜찮지 않아. 아, 괜찮지 않아. 그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광화문, 관악구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제 서울 관악구에서는 또다시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국내 90번부터 99번 환자까지 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광화문
방문 포시즌스 호텔의 사우나 남탕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직원 역시 관악구 거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관악구에 위치한 왕성교회에서도 다수의 신도자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네? 개인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지하철. 네. 맞아요. 이렇게 심각한 와중에도 개인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 23일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열차 안에서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 혹시 네, 알고 계세요? 그 영상을 봤어요. 네. 한 시민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욕을 하고 난동을 피워서 한 7분 가까이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었는데요. 이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네. 하네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구속 사유는 없다 해서 기각이 된 것 같은데 마스크 안 쓴 거는 둘째 치고 네. 주변 승객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직원들에게도 막 그 폭력을 휘두른 네. 이런 사람들은 난 용서가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영장 기각되고 나오면서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된 이유를 잠깐 좀 내비쳤는데 이 정부가 코로나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평소에 좀 많이 있었대, 본인이.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한 것 같다고 언뜻 이렇게 내비치더라고요. 아니, 뭐 때문에는지 모르겠고, 네. 이 사람의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에서 그 사람의 의도를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 아, 그렇긴 하죠. 행위에 대해서 네. 처벌을 해야지. 네. 이런 나쁜 그 7분이면 도대체 그 열차 타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야? 아유, 그럼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도 그 공포심에 떨었습니다. 또 실제로 이런 사람 용서되나? 우리 박하윤 만약에 지하철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응하나? 솔직하게 저 가야 되는데 가면 안 돼. 이렇게 하겠지 또. 바보처럼? 아, 바보 안 같지. 바보 안 같지. 근데 또 현실에서는 안경 벗어. 기다쳐. 김방망이 올리고. 입 꽉 사물고. 진짜 만약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나 우리 박사님. 대응하나? 아니면 좀 피하는 편인가? 멀리서. 아, 멀리. 봐요. 계속. 아, 멀리서. 아, 지켜는 보는구만, 계속. 아. 근데 이런 분들 실제로 만나면 어떻게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네. 뭐 방법은 없어요, 실제로. 아, 그러니까 공권력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랑은 좀 관련이 없는데 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또 애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또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할 거야. 아, 이거 엄벌에 쳐야 됩니다, 사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이 조코비치 아시죠? 아, 조코비치.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은 지난 4월에 자연 치유를 신뢰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거부할 것이고 마냥 백신을 강요한다면 선수 은퇴까지 고려한다고 발언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조코비치가 코로나 사태로 테니스 대회가 전면 중단이 되자 이 선수들과 함께 지역 사회를 돕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투어를 직접 기획했는데요. 이때 한 대회에 한 4천 명이 넘는 팬들이 왔는데 문제는 이 조코비치가 코로나 안전수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마스크도 안 쓴 채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 아내와 자신이 기획한 이 투어에 참가한 선수들까지 또 코치진들까지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건 진짜 심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투어까지 직접 해서? 네. 그 실제로 여기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아니 그 본인은 뭐 안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네, 이거는 진짜 죄질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은퇴시켜. 은퇴. 은퇴시키겠습니다. 네. 은퇴 바로 좀 올리겠습니다. 은퇴시켜. 네네. 자 그러면 다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검찰 뉴스입니다. 아, 검찰 뉴스. 네. 네. 그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저희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이재용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삼성 부회장. 네.
오늘 오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검찰이 수사 중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를 따지는 자리인데요. 검찰과 삼성 측의 전 현직 특수통 검사들 간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이거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뉴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삼성에서 여론전을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 물론 이제 결론이 뭐 강제력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 만약에 이런 결론이 나면은 이 여론전은 더 불붙지 않겠습니까? 뭐 여론전도 그렇고 검찰의 명분 쌓기 아니겠느냐. 아, 검찰의 명분 쌓기입니까? 이 기소를 안 하려면 네. 누군가가 못하게 해줄 이유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닌가. 저는 뭐 검찰의 명분 쌓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네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한번 하니까 갑자기 발을 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삼성권 관련해가지고는 검찰이 진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실제로. 예, 이 검찰의 명분 쌓기는 아니다. 저는 그거는 생각이 매우 다릅니다. 아 그런가? 네네네.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 이 여론전에 밀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이 삼성권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네.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모르는 어른들의 세계가 있군요. 네. 자 그리고 요건 어찌됐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 결론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뭐 기소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나온다는 것은 야, 이 수사심의위원회 무용론이 나와야 돼요. 그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검찰 뉴스는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 검찰 뉴스는 이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인데요. 아, 요거 이제 채널A 관련해가지고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름이 등장했던 한동훈 전 검사장 차장 검사 네. 네 맞아요. 한동훈 검사장은 이 전 검사장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기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전 밸류 인터테인먼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법무부가 이른바 인베스트 코리아 아닌가? 네, 인베스트. 엔터테인먼트 아니고. 엔터테인먼트라 그랬어요? 인터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아니, 아니야. 난 내가 온다고 있어, 근데.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아, 내가 온다고 있다고. 네, 그게 그거래. 아, 그게 그거래. 아, 원래 사실상 그거래.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무부가 이른바 죄송해요. 아니야! 야, 너 나 욕을 이기려고! 저거 나 욕을 이기려고 지금! 여기서 눈물 한 방울만 나. 최후 끝이다. 야, 흘리지 마라. 아, 좋으시죠. 미안하다. 흘리지 마, 흘리지 마. 네. 죄송합니다. 너 어떡하려고 그래. 야, 좀 보통 내기 아니네.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미안해. 네, 사실상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 뭐 사과하고 넘어가지.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너무 죄송하고 우리 박근혜 씨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네. 아, 이철 대표 회사 이름을 바꿔요. 죄송합니다. 네. 아, 아무튼 네,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 뭐 있나? 뉴스 넘어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해 너.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지금 나 가만 안 두고 나. 아 어떡하지 형. 형 좀 도와줘. 너 하차설 나와가지고 지금 도라이브 다 간대 지금. 아 지금 나.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 박근희 씨도 너무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뉴스인데요. 네네. 청국장님께. 아유, 저요? 대답해! 빨리 청국장! 자, 어서, 네, 물어보십시오. 네. 요거, 전문이시지 않을까. 아, 어떤, 뭐 어떤 거지? 맞다, 그래! 요런 거 해결하시는데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말 해도 되나? 왜? 잘하실 것 같다가 안 되죠. 아무튼 해볼게요. 바람핀 남편이자 아버지를 함께 폭행한 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아빠가 바람을 폈는데, 그러니까 이든이 아빠가 바람을 폈는데, 네. 이든이 엄마랑 네. 이든이랑 이든이 아빠를 때렸구나. 어이구. 네. 어. 근데 어. 아빠가 아파서 병원에 어. 입원 중일 때였나 봐요. 아 입원하고 있는 와중에 때렸다. 아, 네. 안 되지. 입원 와중에 입원 중에 어떻게 때려? 야 입원 중에 바람을 피게 되냐? 의료인이랑 비교할 뭐야? 정말 대단한 아빠다.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과하게 때렸나 봐요. 아, 막 핸드백에 좀 무거웠을 수도 있는 핸드백으로 막 핸드백으로 이렇게 좀 때리고 네, 딸과 함께 어머니가 이렇게 때렸는데 이때 아들이 말렸나 봐요. 근데 말리는 아들도 맞아버렸어요. 아들까지 이렇게 맞았어요. 아, 내가 잘못 얘기했네. 이음이가 때렸고 이음이랑 이음이 엄마랑 때리고 이음이 아빠를 때렸는데 그 옆에 지켜보던 이든이가 아 그거 왜 때려? 그거 나도 바람 필 건데 유전이야 어차피 바람은 어허 유전 안 가기로 했잖아?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들 모녀는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재판부가 아 벌금형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각각 아니면 각각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해서 벌금을 아 우리 저 국제님한테는 정말 이 소식이네요. 네. 아 이거 법정 구성 안 되나?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덧붙이시죠. 어... 뭐 현실화될 가능성 내가 볼 때는 오늘 일어날 수도 있는 아니야 그런 사건인데요. 어, 하지만 네. 인권이라는 건 말이야. 아, 인권으로 갑니다. 누구에게나 네. 이거 뭐 범죄인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것일세. 네. 전부 인권이야. 하늘이 나에게 준 거지. 어떤 뭐 권력이 나한테 준 게 아니고 네. 부모가 나한테 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 인권만은 우리 지키자. 그 말을 좀 하고 싶네. 이런 얘기하면 정말 입을 때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뭐 그러지 않기를 대단히 바라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때 어떻게 대응하겠나 본인은. 이분은 이제 때리신 분은 정말 참다 너무 상처가 크고 고통스러워서 아마 이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박하윤은 어떻게 해결하겠나? 저는 그냥 안 볼 것 같아요. 이혼 바로 갈라잖아? 네. 애들도 다 있고 한데? 네. 바로 이혼이야? 바로 이혼이구나. 아니 뭘 이혼까지 해? 아니 왜 아, 천부인권이에요. 아 제가 아, 옛날에 만났던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바람을 펴서 헤어졌어요. 아 남자 친구가 박하윤이란 존재를 두고 바람을 폈구만. 네. 근데 이 남자 친구를 한번 용서해 줬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제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자꾸 핸드폰도 보고 싶고 또 뭘 하나 막 이렇게 제가 이상해지는 게 싫어서 저는 그냥 안 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딱 끊었을 때 네. 바로 끊기던가 정서적으로도 안, 감정적으로도 안 끊기죠. 아, 안 끊기는구나. 그거 봐 사람 끊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연애 때도 저렇게 어려운데 결혼하면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뭐 맨날 인터넷 보면 헤어져라 뭐 다 이혼해라 갈라져라 뭐, 맨날 그 소리인데 네. 그렇지가 않아. 본인 집 보면 알죠. 그렇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다 헤어질 것 같으면 뭐 누굴 만나나?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제일 좋을까요? 아내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 네, 제일 좋은 방식. 일단 남편이 네. 바람을 왜 폈는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봐. 고민 결과 남편이 바람 핀 이유가 이제 남편이 쓰레기라서 바람 핀 거로 결론 납니다. 쓰레기야? 어떻게 아니, 대응할 거냐는 거야. 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네. 사실 뭐 인생이라는 게 쉽지가 않지. 모든 문제가 쉽지가 않지만 그건 맞아. 상대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화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나를 시간. 위해서죠. 결국은 아 그럼 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뭐 희생한다 이런 생각 하지도 말고 하지 마. 오로지 내 생각만 해도 돼. 알겠습니다. 자 박근 씨. 네. 자, 전 남친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네. 번호도 없어. 번호 없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전 안 하죠 언니. 언니 전화. 응. 오늘까지만 하고 끝낼까 그냥?
그럼 마지막 편으로 딱 한 번만. 만약에 근데 언니가 오늘도 안 받으면 나는 이제 언니와 나는 결별입니다. 개인적으로 더 이상 얘기도 네. 하고 싶진 이제 않고 진짜 언니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뭐 고제 얘기 어. 뭐 묶은 얘기 아무것도 못해 앞으로는. 자 언니 전화 마지막으로 딱 가면서 아니 뭐야 그냥 안부 인사 딱 하고 아 이렇게 그 동생을 매부실 보내주셔서 응원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뭐 하지 않아. 한 말도 없어 뭐 자기가 무슨 뭐 컨텐츠 있는 사람도 아닌 거 아니야. 없어 뭐가 있겠어 뭐 남편 묶은 거 하나일 텐데 자 마지막으로 언니와의 통화 정말 그 잠깐 안부만 묻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생각 오늘도, 있는 언니라면 아. 무조건 받지. 친동생인데. 어, 언니 받았어. 안녕하세요. 네, 받았어. 안녕하세요. 매불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 큰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전화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받은 거예요, 그동안? 아, 그날 이제 애들이 낮잠 시간인데. 아. 애들이 이제 깨면은 뭐 누군가가 재우러 와야죠. 다시 깨운 사람이 아, 네. 아 하인이가 오던지 아니면 아, 최영님이 오시던지 아 그래 아 저도 갈 수 있는 집입니까? 아니 저 우리 언니 네 언니분은 이제 그 박하윤 방송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네네. 동생 박하윤의 매력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솔직하게. 근데 언니가 방송을 잘하시네. 아, 그게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네네. 매력은 있어요. 매력이 뭐 뭐예요? 좀 외모랑 다른 허당스러움? 아 외모랑 다른 허당미. 네네. 외모도 허당스러운. 아 외모는 야무지게 보고 계시나 보군요. 아, 그 집안에서는 얘가 야무진 편입니다. 우리 언니는 그 남편분과 관계가 좀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이건 진짜 이거는 애정 어린 걱정입니다. 아니 그게 저도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막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이제 네. 박하윤 뭐 형부 고자 좀 진짜 이거는 좀 아니 우리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네. 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래요. 아닌가 고자분 사실 그게 또 맞아요 사실이에요. 아 그건 사실인데 사실이에요. 아, 사실이고 아니가 그 언니가 나서서 그 네. 묶었다는 것은 그만큼 금슬이 좋다 이런 걸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언니랑 남편이랑 네. 사이가 조금 예전만 못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원인? 그거는 본인이 이제 하는 것도 관계가 있고 고자설과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고자설과도 관계가 있다고요? 네네네네. 아 그 묶은 이후로 뭔가 좀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시는군요. 묶은 이후 많이 스칠 기회가 없어요. 아 네네. 무슨 기회가? 스칠 기회. 아 스칠 기회가 없다고. 네네. 아니 본인이 묶어놓은 거. 다시 풀릴 생각 있습니까 혹시? 아 그거는 근데 이제 레이저로 지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졌어? 뭐야 왜 가짜 뉴스? 다시 재생할 수 없도록.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박하윤은 우리 동생 하윤이는 네. 그걸 묶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 네 그 이거 지진 거군요. 요거는 확실하게 그 왜냐하면 네, 그렇죠. 제가 아내니까 네, 확실히 알죠. 네 요거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알 권리처럼 해서 네 지졌답니다. 아 여러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졌습니다. 네, 재생 안 되고요. 네 재생 안 되고 혹시 만약에 저희 그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 보내드리면 남편분께 전해드리실 수 있나요? 근데 그거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네. 좀 한번 보긴 봤어? 아 내부샷이 푹 빠져있네. 봤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되게 그러니까 사용해보고 후기로 한번 저희한테 알려드리겠어요? 되나요? 아 많이 급해 보이시네요. 네네. 자 그럼 저희가 코코메디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 언니 네? 이제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박하윤 씨는 이제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그 지금까지 그 연애 경험이 네.
뭐 한 20차례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봤을 때는 한 몇 차례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 한 5번 정도는 되지 아 5번 정도요? 네 제가 어. 아는 거로는요 아는 걸로? 어. 네네네 그 남친들은 어떻게 괜찮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박하윤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은 맞는 거죠? 아, 예, 굉장히 착합니다. 아, 착해요? 어. 네. 근데 언니가 막 그 박하윤 씨한테 짜증을 많이 낸다고. 네. 동생이라서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아, 오이신 그렇게. 같은 게 잘 나와서.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 전화 받아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예. 이제 전화 안 하시죠? 이제는 안 해. 아, 이제는 진짜 아, 궁금한 것도 없고. 듣고 싶었어요. 아, 이제는 안 합니다. 네. 언니 듣고 싶은 노래 저희가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아, 저요? 네. 노래 들어야 될까? 아, 근데 언니가 아, 방송을 잘하시네. 아, 그러면 네. 브루노 마스의 아. 트레저요. 아,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 저희가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나저나, 아, 동생이랑 한마디도 안 하셨네요. 네, 네. 아, 두 번째, 인사 한번 나누세요. 언니. 네. 어? 언니 목소리가 다르다. 언니 왜 목소리 예쁘게 내? 왜 욕 안 해 언니? 원래 끊었어야 되거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언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